사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주법문에 나와 있고요. 저자입니다. 1700년대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찹쌀 백미 가을 보리쌀 누룩 다섯 대로 술을 빚어 소주 고을 때 쓴다. 마른 생강가루 고춧가루 다섯 옥 잣가루 한 대, 물한 대. 다 봐야 술 빚은 항아리에 넣고 달여 소주를 받아 뜨거울 때 함께 수탕을 먹는다. 회총 흉복통에는 황백을 달여 먹는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찹쌀 백미 가루 보리쌀 누룩 다섯 대로 술을 빚어 소주 고을 때 쓴다. 2. 마른 생강가루 고춧가루 다섯 옥 잣가루 한 대, 꿀한 대. 다 합하여 술 빚은 항아리에 넣고 달여 소주를 받는다. 뜨거울 때 함께 수탕을 먹는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